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 천지 배운의 결과.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천지에 배은을 한다면 곧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니, 여기 나와.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니. 이 천벌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아는 천벌 같이 생각하면 안 돼. 모든 죄벌은 전부 천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받게 될 것이니, 알기 쉽게 그 내역을 말하자면, 천도를 본받지 못함에 따라 응당 사리간에 무식할 것이며, 매사에 정성이 적을 것이며, 매사에 과불 구한 일이 많을 것이며, 매사에 불합리한 일이 많을 것이며, 매사에 편착심을 많을 것이며, 만물의 변태와 인간의 생로병사와 기륭화복을 모를 것이며, 덕을 써도 상에 집착하여 안으로 자만하고 밖으로 자랑할 것이니, 이러한 사람이 앞길에 어찌 죄가 없으리요. 천지는 또한 공적하다 하더라도 우연히 돌아오는 고나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는 곧 천지 배은에서 받는 죄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정정 공부가 이래 재미있어요. 조용하게 그 말씀 흐름, 그 마디마디에서 어떠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가를 소소하게 연구하면 착 탁 트여요. 이 법도 무예.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때 마음이 탁 열려야 돼요. 그래야 어떤 법을 대해도 명상만 하면 열려. 무슨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얼른 잘 모르죠. 그러나 조금 명상하면 아, 그거지. 탁 알아진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천지팔도를 실행하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아, 끝까지는 실행한다면 그거이고, 못하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죄가 돌아오는 것이고, 이게 천벌이죠. 죄를 통칭하여 하늘이 주는 벌, 곧 천벌이라 한다. 천벌은 하늘이 주는 벌이란 말 아니에요? 하늘이 주는 벌, 천벌이라 한다. 천벌의 의미를 알기 쉽게 정리한다면, 천벌이란 무엇이냐 알기 쉽게 정리하면, 하나는 우연히 돌아오는 고. 알겠죠? 그 정전 어디서 나오죠? 고락 법문 나오죠? 거기에서 우연히 돌아오는 고가 나와요. 그 우연히 돌아오는 고 하나를 해석을 못 해. 우연히 돌아오는 고가 뭐냐? 그러거든요. 근데 우연히 돌아오는 고도 전부 과거에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다. 이렇게 또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 대문. 무슨 내가 지어서 자든 받는 고고, 무슨 내가 우연히 받는 공가, 이 분간을 잘 못해.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분간 내에 되어 있어요. 우연히 돌아오는 고를 말하면 천벌 의미가 하나는 우연히 돌아오는 고고, 둘은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 그러니까 모든 고는 다 천벌이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연히 돌아오는 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공부하신다면은 자연인 거라는 것이 있어요. 자연 천지 대자연이 운행하는 인과, 그렇죠? 음양상승의 도, 이것이 인과예요. 양이 번창함으로 음이 쇠해지고, 음이 또 쇠해졌다가 또 번창함으로 양이 쇠하고, 음양이 상추에서 관계를 짓죠? 인과관계예요, 이것이. 음양상승, 음양상추 이것이 바로 인과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인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음양상추 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돌아오는 고, 이것이 자연인과 우주 대자연이라는 것이 인과에 의해서 운행된다 이 말이에요. 돌이 떨어지면 물이 출렁거리고, 물이 출렁거리면 거기서 이제 수증기가 올라간다든지, 햇빛이 따스면 수증기가 올라가고,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되면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리면 땅이 물기를 머금고 이제 시원해지고, 이렇게, 그죠?
이것은 저것의 인과의 작용을 주고, 저것은 또 저것으로 인과의 작용을 주고, 서로 이렇게 상관, 인과로서 상관관계를 맺는 가운데 모든 운행이 되지 않아요? 자연인과예요. 자연인과예요. 그러니까 벼락을 치고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다 자연인과다. 그런 말이에요. 자연인과예요. 또 이 그 나무에서 산소가 나고 또 그 산소는 사람에게 영향이 되고 사람은 또 탄소를 배출해가지고 나무한테 영향을 주고 이게 다 자연인과란 말이에요. 그러죠? 자연의 세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인과. 이름으로써 생명체가 생동을 하고 무정물도 존재해 있는 거라, 실존해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자연인과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그 요소요소별로 그 존재를 구성하고 있고 그 성능, 그 성질대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자연인과요. 이러한 무위자연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인과에 의해서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서 받는 죄. 아시겠죠?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지어지는 죄도 있어요. 또 나도 모르게 받는 죄가 고가 있고요. 아시겠죠? 내가 결정적으로 무슨 마음을 내고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는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불가항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항력으로 받는 죄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연히 돌아오는 고해예요. 그것이 그것이 나도 나무 아래로 누가 벼락 맞으려고 나무 아래로 들어갔거든. 나도 모르게 나무 아래로 갔어. 비를 그치려고. 거기다 벼락을 딱 때려버리네. 그럼 죽을 수밖에. 그렇죠? 그다 나도 모르게 이루어진 것인데 그 우주 자연인과에 의해서 내가 받아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죠? 그 우연히 돌아오는 고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알고 보면 내가 그 죽을 자리에 간다 그 말이야. 죽을 죄를 지었으면 천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었으면 그리 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내가 그냥 구차하게 뭔 이유를 대려고 설명은 같지만은 진리가 본래 그래.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기 믿음이 없으면 참 말도 구차하다. 꼭 찰떡 붙이는 것처럼 무엇을 갖다 붙이는 것 같이 들어.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누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 깨달으신 분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우리 어리석은 직연으로는 그건 모르죠. 안 믿어지는 것이지만은 다로 분상에서 본다면 이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죠. 우연히 돌아오는 고라는 것이 다 이래서 돌아오는 것이요. 또 하나 전생 일을 기억할 수가 없죠. 기억할 수가 없는데 그 인과에 의해서 현생에 받아지는 거 아니냐. 그것이 우연히 돌아오는 고로 알아. 전생에 지었기 때문에 이 한번 생사 거래를 한번 후면에는 이 육신만 내 것으로 알고 전생 일은 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 잊어버렸지만 진리계는 잊어버리지 않지 않아요. 내 영성도 안 잊어버려. 수행을 잘하면 전생 일 다 알아. 다 알아. 그러지만 이미 매해서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고가 우연히 돌아오는 고로 안단 말이에요. 그 실은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인데 그러니까 우주자연의 인과에 의해서 받아지는 고, 또 한 생을 지내서 후생의 전생의 인과로 인해서 받아지는 고, 이것이 우연히 돌아오는 고로 알게 된다 그런 말이죠. 또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는 다 알죠.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전에 지어서 이리 됐구나. 아는 거죠. 또 이제 내가 그건 해명이 열릴수록 전생에 내가 지어서 이리 받는구나 하는 것을 더 폭넓게 알게 돼. 되게 다 그런 말씀이니까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부모 은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아주 무자력한 상태로 태어나죠. 전혀 눈도 못 뜨니까요. 이제 부모님 은혜로 차차 성장해서 교육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그래 가장 소중한 은혜가 부모와 나 사이에 있는 부모 은혜죠. 그리고 또 내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와 나의 관계, 이 관계성을 가장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달라서, 제가 어렸을 때 집에 말을 키우는데 겨울에 말을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눈 위에 났는데 펄떡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새끼가. 말은 키울 것이 없어. 제가 새끼 낳아서 그냥 젖만 주면 되는 거인데.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아주 무자력한 가운데도 가장 무자력한 상태로 태어나죠. 노인되면 어쩝니까? 지팡이를 짚어야죠. 지금 올라오는 지팡이 둘로 걸어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이제 노쇠해진단 말이죠. 이 기억력도 아주 쇠잔해져가지고 도무지 이것인지 무엇인지 잘 판단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무자력한 상태가 한 생에 두 번 돌아와요. 그냥 병고가 생기면 또 더 많죠. 그렇죠? 그렇게 무자력할 때 은혜를 입으려면 자력 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정신이 부모 보호의 정신이에요. 무자력할 때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내가 자력 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라. 그 뜻이 부모은에 대한 가장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나 사이, 또 나와 자녀 사이 가장 가까운 인연이 그 인연이죠. 거기에 피운된 내용, 어떻게 우리는 은혜를 입었는가. 그 은혜 입은 것을 알아야 은혜를 갚죠. 보훈을 하죠. 그 다음에 보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배은하면 어떻게 하는가. 또 보훈하면, 배은하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는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밝혀진 법문이 바로 부모은입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 속에 살고 있으면서 현대 문명의 특성은 실용주의. 실용주의에서 벗어난 것은 차차 쇠퇴예요.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종교도 그 종교가 실용성이 있는가, 현실 세계에 실용성이 없는가, 거기에 가늠을 두고 앞으로 주세종교가 되느냐 못 되느냐 그 판가름이 거기서 날 거예요. 또 이 편의주의, 좀 편리하게, 수고롭지 않게 이렇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물질을 개발하고 이것저것 안 해도 될 것을 막 만들어내죠. 그리 됨에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보훈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 보훈을 꼭 실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옛날부터 오는 전통, 그 보훈 정신이 자꾸 침전돼야 가라앉아. 그런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원불교는 사은 가운데 부모운이 있는데, 그러므로 원불교는 이런 시대 상황에 처해서 부모운을 어떻게 더 권장하고 어떻게 더 사회에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안내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거기에 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인심이 부모에 대한 효를 하는 정신이 상당히 희박해졌다 이 말이죠. 이런 희박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 효를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놓여 있어요. 무자력이라는 말은 생각해 보면 한정이 없어요. 태어날 때 무자력하죠. 또 가난하면 교육을 못 받죠. 지금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봉급의 두 배를 더 교육비에 투자한다고 그래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렇게 교육에 힘쓰고 있어요.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성공률이 너무나 낮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또 이제 장애자가 되고 또 병이 나고 또 늙고 이런 그 무자력한 그런 시기가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때는 그런 무자력한 시기가 돌아올 때 전체 대중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고 자녀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고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고 그렇게 은혜 입으려면 부모은 보은을 잘 실행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요. 우리는 부모님이라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만 부모님으로 생각하지만은 실은 그 부모님의 은혜는 무자력자 보호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은으로서 보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대중 가운데에 어린이가 있다든지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있다든지 병고자가 있다든지 지체 무자력자가 있다든지 노인이 있다든지 이렇게 아주 외롭고 고통받고 살기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무자력자를 보았을 때 그를 돕는다 이 말씀이죠. 그의 부모은을 실행하는 가장 그 광범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모은은 꼭 내 부모, 내 자녀 그 관계성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좀 광대하게 좀 널리 보는 안목으로 무자력자를 보호해서 내가 무자력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그 무자력과 자력이 평범하게 무자력할 때는 그냥 깔아놓고 자력일 때는 솟아나고 이러지 아니하고 어느 때든지 은혜가 평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의미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이 본문에 의해서 해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부모 피은의 강령. 부모 피은의 전체적인 뜻,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피은의 강령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첫째 조항에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러죠?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첫째 이유가 그거죠. 그 다음에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 이제 성장하지 못해. 태어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으리요? 그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지요. 우리 몸과 마음은 거의 70%가 부모를 닮은 것 같아요. 그 신법 쓰는 것도 그렇고 성격 갖는 것도 그렇고 몸이 안입이 설 수 있는 몸 가짐에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 아버지 닮아갔거든. 한 근 70%는 아마 80%는 닮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닮았어. 그 영계에 있다가 이 세상에 올 때 천상계에 있다가 세상에 오거나 인간계에 있다가 열반에 있다가 다시 오거나 간에 오게 되는데 올 때에 법력이 출중하면 법력은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삼대력 이 세 가지 마음의 힘이 법력이죠. 법력이 출중하면 부모를 선택해. 내가 어느 부모에 가고 싶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고 싶다. 자유자재 할 수가 있어. 응? 법력이 있으면. 그런데 법력이 없으면은 사은께서 보내줘. 잠잘 때 내가 잠들어야 되겠다는 하지만은 진짜 잠 잘 때는 까막 모르잖아요. 그렇게 열받는단 말이죠. 깨어날 때도 당신도 모르게 딱 깨어나지 않아요. 깨어나 보니까는 어젯밤에 잠들었던 그 자리거든. 중생계의 생사는 그래요. 내가 어디로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은께서 태어나게 해. 그러면 뭐 사은께서 임의로 그러시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고 생사의 큰 그 진리는 그런 진리에 의해 태어나지만은 과보 누구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떠한 심성으로
어떤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자기를 조성하는 문제는 자기가 전생에 지음받아, 이 말이에요. 지음바대로 그대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부모님 은혜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을 하죠. 손발이 다달토록, 그렇게 말을 하죠. 손발이 다달토록 끼쳐주신 은혜이다, 이 말씀이죠. 다 입히고 먹이고 의식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부 그렇게 아주 그 주미력에 챙기지 않아요. 소리만 들어도 이 소리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다 알고, 이 주변 상황에, 동영상에서 어머니는 알아. 주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그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정신적으로 초소면밀하게 자녀를 챙기면서 키우거든요. 그런 은혜를, 이런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그러므로 부처님을 닮았다 그래. 어머니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비심은 부처님 자비하고 닮은 꼴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와 같이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전향되지 못한다, 그 말씀이 첫째 조항이고, 두 번째는 대범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여기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낳고 죽는 문제는 그 말이죠. 죽는 문제는 자연의 공도요. 여기 나오죠. 사은께서 부리시는 바라. 사은께서 생사, 낳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은 사은께서 하시는 일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여름이 있다가 가을이 오거든. 한순간 탁 시원해지면서 가을이 오죠. 누가 합니까? 사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을이 오다가 더 눈이 오고 훨씬 추워지죠. 이게 아주 냉연해서 아주 극심하게 춥다가도 한기운 돌아오면 봄이 돌아오잖아요. 이걸 누가 합니까? 사은께서 하신다 말씀이죠. 사은께서 하셔. 이게 천지의 공도라는 것이 이거예요. 자연의 공도가. 자연의 공도에 의해서 사시가 순환하고, 사시순환의 도에 의해서 사람이 생로병사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이 낙엽을 봐봐. 이파리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파랗고 생생하게 보이는데, 그 나무에서 한번 똑 떨어져 봐봐. 어떻게 돼야? 팔랑팔랑팔랑팔랑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죠? 사람은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대가 깨어 있어서 법신불 이론상하고 연해 있으면 살아있어. 근데 이론상하고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주정처 없이 팔랑거리고 자유하지 못하고 자력을 상실하고 말지 않아요? 그와 같아요. 이 자성불 이론상을 떠나면 마찬가지요. 자성불 이론상이라고 그러니까 형상 없는 것만 같지만은 자성불 이론상은 바로 사은이세요. 사은의 은혜와 사은의 근본적인 은혜와 떨어지면 이와 같이 이제 변해서 썩어져 버린단 말이죠. 생기가 없어. 그런데 사람의 생사라는 것은 자연의 공도다. 그래서 생사는 사은께서 하시는 공변된 길이다. 공도, 공변된 길이요. 나만이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만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생명이 다 이 자연의 공도에 의해서 생하고 사한다, 그런 말이죠. 공도요, 천지 조화라 할 것이지만은, 천지의 조화요, 이것이 사은의 조화다. 사지순환과 이룰왕래와 취하변동이 전부 진리의 변화의 모습이고 사은을 작용하는 뜻이다, 이 말씀이죠. 이리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둘 것은 생사의 근본 원리가 자연의 공도다. 이것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명이라 그래요. 천명, 자연의 공도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 그죠?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죽을 때가 되면 죽어. 공도예요. 자연은 공도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생사는 딱 맡겨야 돼. 사원께서 하실 일로 딱 맡겨버려야 돼.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에서 무시광급의 은혜 자제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이론상의 진리장에서 무시광급의 한없는 세월 속에서 은혜 자제 혹은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숨기도 한다. 하나가 한 물건이 들어서 세상에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세상에서 숨어서 돌아가기도 하고 이 생사 원리라. 이런 상과 진리가 그와 같이 사은께서 공도로서 모든 인류에게 생사의 거래를 주시고 있다. 그런 말씀이 수록되어 있어요. 이게 부모 피운의 부모의 강령이요. 부모운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 생겨난 거다. 그 말이요. 세 번째, 본문에 무자력을 때에 생육하여 주신 대은과 내가 막 태어나면 아주 무자력하지 않아요. 무자력할 때 또 늙으면 아주 무자력하지 않아요. 병들어도 그렇고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은과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잘 지혜와 지식을 가져서 능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고 이게 이렇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생육이야 생육. 생육하여 주신 대은과 큰 은혜와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서 그뿐만 아니라 양심대로 살 수 있도록 또 도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 가르친단 말이죠. 비도덕적으로 사는 인생은 그 부모님이 날 일이 아니 그런 사람은 날 일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은혜를 끼쳐주고 이 세상에 공도의 주인공이 되도록 성장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뜻이지 폐륜날을 낳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인도의 대의를, 인도정의의 대의를 큰 뜻을 가르쳐 주시면 부모님께 늘 그걸 가르쳐. 그걸 가르쳐. 매로 때리고, 말로 훈육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거든. 가르쳐서 키워놓는단 말이죠. 지금은 꼭 부모 피은이라 이것이 다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이시다. 그런 말이죠. 말과 기러기는요.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말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고 기러기도 그래요. 기러기도 알에서 딱 깨어나면요. 나란히 나란히 가요. 그 성질이 그래요. 안 가르쳐도 나란히 나란히 가. 그런 걸 보면 짐승들은 태어날 때부터 좀 짐승의 성질이 있어. 그래서 사람은 유득이 아주 조금도 보살피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려.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더 크지요. 지자본의 사회에서는 교육을 중심하지 않아요. 이 교육을 시키는데 많은 공을 들이죠. 사실 밥 먹이고 잠재우고 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근데 참 이 지식을, 과학적인 지식을 심어줘야 되고, 도덕적인 그 정신을 또 길들여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중사회에 나서서 활동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시켜주는 데에는 부모의 알뜰한 그런 훈육이 들어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은혜는 이 생각해 볼수록 참 하해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신데 이 은혜를 한번 조항적으로 따져봤어요.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 그리고 조항적으로 따져봐야 보은할 때 가위가 나죠. 조항적으로 만약 따져본다면 부모 피운의 조목에 나오죠. 이제 부모 피운의 조목. 그래서 그 조항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부모가 있어서 만사만리의 근본인 이 몸을 얻게 되며 이 몸을 얻게, 몸. 이 몸이 만사만리의 근본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몸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취사할 수 있는 능력이 몸에서 나오지요. 은혜를 심기도 하고
은혜를 입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몸으로 인해서 사리분별, 인간의 12이에 그를 다 가리를 탈 줄 알고 또 12이해가 거기서 나오죠. 몸으로 인해서 이 몸이 만사만리 또 이치로도 어째서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나? 그건 사은의 은혜와 이치가 또 부모 동포 법률의 그런 사은의 모든 진리와 또는 사실적인 은혜가 어려가지고 사람 몸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이치지요. 이치적으로 볼 때 그런 이치로 태어났어.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살고 생활하고 늙고 죽고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고 둘은 이 몸으로 인해서 어째서 이 몸이 이렇게 태어났으며 살아가게 되며 죽게 되는가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동기가 된다 이 말씀. 몸이라는 것은 정신, 육신 합쳐진 것을 몸이라고 그러죠. 몸은 이 송장 같은 것만 몸이 아니고 정신과 의, 안입이 설신, 의, 뜻, 마음까지 합해서 몸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몸을 입은 것은 그와 같이 만사만리 모든 사물과 모든 이치, 만사만리 그 근본인 이 몸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우리가 성불할 수 있을까요? 없죠. 몸이 있어서 원불교회상에 왔으니까 이법을 듣고 이 공부를 해서 성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죠. 원불교 교인들은 거의가 다 천상계에 계시다 오신 분들이래. 인간계에 계시다 오신 분이 아니고 그러면은 천상계에 계시다 왜 인간계에 오셨냐? 그는 인간계만이 더 빠르게 더 원만하게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천상계에 몸을 받지 않고 이 몸이 만사만리의 근본인데 몸을 받지 않고 영혼으로만 천상계에 있을 때는 범범해 진급이 잘 안 돼. 그런데 이 법이 부처님은 법이 있고 말씀이 있고 행동을 볼 수 있고 또 같이 도를 닦는 도반이 있고 회상이 있고 이런 인간계에 와야만 훨씬 더 진급이 빠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계에 계시다 오셨다 이 말이요. 말이 맞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만사만리의 근본이 몸을 받게 되는 것이 몸을 받은 것이 참 큰 은혜다.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이런 분한테는 몸 받게 된 것이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해독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로 봐서는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러므로 부모에 감사하는 자녀와 원망하는 자녀 서로 다른 생각. 이렇게 우리가 부모로부터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몸을 받았는데 은혜로 생각해야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또 있어. 부모님이 왜 이렇게 나를 낳아주었는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왜 그러는 것일까? 나는 없었던 것이 더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배운 자의 생각이지. 부모 은혜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은 그냥 없었던 것이 더 좋았다. 근데 보은하는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자, 그 은혜를 갚을 다할 길이 없네. 이렇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그 생각이 달라. 대종사님은 몸은 생활하는 도구고 생활은 몸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공부하는 도구라고도 그랬어요. 공부하는 도구. 몸이 의식주, 아니 의식주라 한다. 안입이 설치는 이게 경계를 당하는 게 몸이 당하거든요. 몸이라는 건 일하고 활동하고 공부하고 다 이 몸이 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 공부하는 도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제자가 손을 끄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몸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도구인데
이것을 희생해 가지고 무슨 도를 얻을 것이냐. 이렇게 설법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도구다 이 말씀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지 않아요. 몸은 농사 짓고 뭐 하고 해서 밥 먹고 사는 도구다 이렇게 알지요. 그런데 공부인은 몸이 공부하는 도구다 이렇게 한다. 왜냐? 마음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를 통해서 마음이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음을 수련시키고 마음을 닦으려면 이 안입이 설신의를 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통해서 본성, 성품을 닦고, 그러죠? 이 안입이 보는 경계, 듣는 경계, 이 경계를 통해서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입이 설신의 몸이라는 것은 마음을 닦는 도구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은혜 속에서 받은 이 몸을 함부로 하는 건 안 되죠. 몸에 병이 나는 것도 부모님 배은이에요. 그죠? 몸을 함부로 하는 것도 부모님 배은이고 부모님께서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해요. 공부라는 것은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만 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고 이 몸 관리 잘 하는 것이 공부예요. 또 이 생활을 잘 하는 것이 공부고 공부가 생활과 몸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몸은 공부하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리의 근본이 돼야, 몸이라는 건 만리의 만사이치의 근본이 된다. 이제 되게 몸은 소우주라는 말을 해요. 이 몸 생긴 것이 이 정신은 이 삼청진궁의 어를 받아서 태어나고 이 배는 산림천태의 은혜를 입어 태어나고 이 가슴과 이 허파는 일월성신의 발급을 받아서 태어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가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와 같이 몸이라는 것은 이 천지신명 사은의 이 천지 되신 그대로 본을 따서 만들어졌어. 몸이. 그래서 우리가 소우주라고 그래요. 소우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만리 천지의 이치와 똑같은 이치를 내 몸이 갈무리고 있다. 그래서 이치적으로 같다 그런 말이에요. 몸은 그 만리의 근본이라 그래요. 또 성리의 요소도 갖고 있잖아요. 성리라는 건 뭐인가 하면은 몸과 마음의 작용하는 또 몸과 마음의 근원처, 그것이 성리거든요. 몸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 성리 공부요. 또 마음과 몸 작용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이런 모든 이치가 다 성리거든요. 그러니까 만리의 근본이 된다. 몸은 만리의 근본이 된다. 그런 말이죠. 또 몸은 만사의 근본이 된다. 만사,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이것도 역시 인간 12의에 인간은 이 정신과 육신을 통해서 12의에를 건설해 가지 않아요? 건설해가. 이런 12의에를 건설하는 근본이 이 정신과 육신, 이 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몸은 만사의 근본이고 만리의 근본이 된다.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몸이 소중하죠? 몸이라는 건 송장 같은 몸이 아니고 이 마음과 뜻, 이 정신을 같이 하는 몸을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본문에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부모님께서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시며, 부모님께서 우리를 와 같이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본문에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서 인류사회로 지도하심이라. 의무와 책임 다 있죠? 사람마다 의무가 있어. 직장의 대표되는 사람은 대표가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고 또 제일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고 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자기 입장에서 의무와 책임이 있어. 그런 그 의무와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쳐야 하냐? 부모님이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가르쳤고 또 이 대중사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사회인으로 일하고 있을 때에도 부모님은 항상 자녀를 아들처럼 아들처럼이나 그 어린 사람처럼 가르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 80된 아들 그 90된 아버지가 80된 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죠? 부모님 생각은 항상 아들은 아들로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와 같이 성장시키기도 하고 교육시키기도 하는 그런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나려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분상해서 저 사람은 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꼭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야. 자기가 응당해야 될 일을 몰라. 그러니까 허튼 일을 하는 것이죠.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꼭 저 일을 했으면 의당 맞는 일인데 그 일을 안 하거든. 자기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의무와 책임을 잊은 사람이에요. 자기 의무와 책임은 자기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나이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나이 많이 들었어도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나이 많이 들어서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전체를 포기해버리거든. 그냥 먹고 건강하게 살고 아침에 새벽에 나서 공기 마시고 그것만 오래 건강하게 살면 되지 이것만 머릿속에 가득 찼어.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분수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가령 사흔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풍부한 일이 있다 말씀이죠. 또 내가 이 세상을 선택해서 나올 때 이렇게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그냥 후세상 또 살고 싶을 때 어떻게 어떻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지요.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런 뜻은 저발이고 도발이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은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일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또 성장한 어른은 어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전부 그에 당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 일을 찾아서 해야 돼. 그러죠?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를 늘 상념해 두는 것이 얼마나 좋은 그 인격체를 이루는 삶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해요. 능히 자기 의무와 책임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과학 실력. 가령 정부가 나갔어. 그러면 얘야, 정부 나갔다. 그거 고쳐 다뤄라.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가 정부를 고쳐 다룰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한다 이 말이지. 응? 그러죠. 과학 실력, 그건 비근한 사례지만은 여러 가지 생활의 조건에 합리적으로 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또 도의 실력,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인격체를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지 자기 의무와 책임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리 봐요. 과학적인 실력을 갖추고 도의적인 책임을 다 지을 수 있는 사람. 부모로서 자기 자녀를 이러한 실력자로
양성할 수 있으려면 참 일신을 헌신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죠.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 과학적인 실력을 넣어주고 인격적인 도덕적인 실력을 함양해 갈 때 이렇게 원만한 인격체로 자녀를 키울 때에는 최소 1년 노력하는 바가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이 말. 어느 쯤에도 빈틈이 있고 하자가 있으면 그 자녀가 부실하다 말씀이죠. 그러한 은혜를 부모로부터 자녀는 입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자녀를 키울 때 개인적으로 잘 살도록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온 우리 대중과 같이 삶을 살아갈 때 공인적인 공인의 자세로 잘 서로 어울리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발전해가는 그런 어울러지는 그런 공인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정신력과 신체력과 모든 것을 함양시켜주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 이 말씀이죠. 그러한 부모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말씀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